안녕하십니까? 김주현입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라 시민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, 성폭력,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또한 학생 거주지역이나 직장인 거주지역에 다가구 연립이나 주택이 많다고 언급하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대해서도 제가 총선에서 이겨서 그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한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. 감당할 수 있겠나.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형 집행 논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.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.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.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